뭐냐면 가을 남자. 가을 남자 패션쇼를 할 거예요. 하도라와 셔츠 이제 훈남의 정석이죠. 멤버들 훈남의 정석은 바로 저입니다. 댄디가이 아닙니까? 제 머리색이 좀 이렇게 노랗고 좀 밝다 보니까 뭔가 외국인 대학생 그런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캐주얼하면서 좀 뭔가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그런 느낌의 색다른 캠퍼스룩의 정석. 가을 남자에 맞춰서 되게 낙엽 같은 느낌으로. 낙엽 같은 느낌은 어떤 느낌? 낙엽 같은 느낌은 살짝 갈색갈색한 느낌입니다. 네, 진지해요. 남친 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가을에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여자친구가 추워하면 트렌치코트 이렇게 남자의 색상 블랙을 제가 올블랙으로 이렇게 딱 맞춰봤고요. 저의 섹시한 모습 마음껏 보여드릴 테니까 심장 부여잡고 계세요. 오늘은 한 명씩 네. 자기가 네. 컨셉을 정했잖아요. 가을 남자 컨셉. 네. 전 댄디가이거든요. 저는 남친 룩이에요. 저 섹시가 있네. 저는 낙엽이에요. 전 대학생. 저에게 소품이 또 있대요. 와우. 사다리인가요? 어 근데 더 나쁘지 않아.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저 원래 조금 모델이었거든요. 여기세요? 아니 여기 나가서 나가서 오는데 옷 갈아입고 나갑시다. 네 저희가 이렇게 야외 나왔습니다. 네 명의 멤버가 한 명의 멤버를 평가하는 룰인데요. 이제 나머지 멤버 네 명이 이제 노래를 선정해주고 또 점수를 합산해서 1등과 꼴등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부터 선씨부터 1등 먼저 네. 런웨이 하시죠.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넓은 들판에 뛰어놀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거고 그걸 만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봤어요.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정말 어울리는 노래를 저희가 네. 선곡했습니다. 어이를 어떡해. 책을 사용하란 말이야. 언제 끝나? 형 빵점이다 빵점. 몰라요? 주제가 가을 남자 런웨이인데 가을 남자 같았잖아요. 이상한 춤만 추고 책을 좀 잘 못 살렸던 것 같아요. 소품 마지막에 머리 쓴 거 못 봤나요? 그 머리에 쓴 것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4.5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4점 아 많이 줬는데? 3.5점. 3점이요? 2.0 드리겠습니다. 오. 2.0? 엄청 짜. 2.0? 간장인 줄 알았어. 2.0? 2등 누구야? 내가 2등. 어. 재준. 준이 형도 노래 또 성공해줘야지. 가을 남자가 훨씬 잘한단 말이야. 미국스러워. 힙합이야 힙합. 힙합이야 힙합. 3, 2, 1, GO! 배 만드는 것 같아. 멋있는 데냐? 아. 일단은 지금 어째 한번 뉘어야지. 버렸어. 감상평과 점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활용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딱 마지막 포즈 때 딱 저걸로 이제 센스 있는 포즈를 지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래서 제 점수는요. 3.25. 아 솔직히 이걸 뱀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길 원했는데 코브라 코브라 안 돼서 약간 아쉬웠어요. 2점. 2. 2점. 다른 친구들 의견과 다르게 전 진짜 뱀인 줄 알았거든요 저거. 지금까지 중에 최고 점수 4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유명한 곡입니다. 이 곡은 한 번쯤 다 들어본 국민곡. 히트곡. 어 멋있는 거. 갑니다. 약간 좀 감미로운 거니까. 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좋아 좋아. 여기 어디지? 좋아. 여보세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제 마지막 포즈 갑니다. 엔딩 포즈. 신형 핸드폰이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멋있게 봤어요. 아, 굉장히 했어요. 최고 점수 드리겠습니다. 5점 이런 거 아니야? 5점! 와! 오! 아, 진짜? 멋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 잘 보여가지고 저도 5점. 오! 점수는? 2점 드리겠습니다. 와~ 저는 아까 기분이 좀 상해가지고 약간 가을 남자 분위기는 좀 아니었지 않았나. 1.5점 하겠습니다. 아 진짜? 여기는 아직 안 하신 분들, 여기는 나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분들 우리, 나 아니, 너무 우리 겁이 나. 점수를 너무 짜게 줬어요. 지금까지 이상한 거 했으니까 좀 제대로 한 거 하지 않을까. 널 믿어. 여기랑 분위기 진짜 진짜 이거 최고야. 진짜 이거는 이건 진짜 형 거정업기다. 형 1등 하라고 주는 곡이야. 액션 스타트. 아닌데 비둘기여 어딜 가니 나랑 같이 트로트 뮤직비디오 같은데. 오 좋아 좋아. 아 좋은 와. 무대였어. 와 나 진짜 멋있, 나 감동 받았어. 노래 너무 좋지. 엄청나게 당황했어요. 진짜 원래 남친 룩이니까 이제 여자친구인 척하면서 이렇게 이거 걸려고 했는데 저는 진짜 솔직하게 3점 드리겠습니다. 싸인 형이 되게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네. 4.5 드리겠습니다. 오. 2.5점 드리겠습니다. 와. 조용한 부분에서는 잘했어요. 잘한 것 같았어요. 잘했어요. 갑자기 비둘기 하는데 갑자기 엄청 당황을 한 거예요. 맞아. 제 점수는 1점 드리겠습니다. 짜다. 형이 2점 줘도 그래. 자, 갈게요. 레디, 액션. 어 복근 가나요? 복근 약간 아까 엉덩이 내밀었죠. 잘 봤습니다. 제이빈 씨의 무대 중에 가을인 거는 옷 색깔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아이도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태도 불량하신데 안 일어나요? 저 왜 일어나야 되죠? 앉아서 받으면 안 되나요? 안 되면 못 보서 받지. 재미가 올라. 1.5점. 점수는 많이 드리겠습니다. 0.5점. 아 진짜요? 그렇게 진짜? 많이? 게임이 또 꼴찌야. 너무 좋았어요. 네. 처음에 머리에서 이제 선글라스 내려온 연기 너무 좋았고. 맞아. 뭐 낙엽, 뭐 이제 느낌, 소울 너무 멋졌습니다. 그 점수는요? 야 점점 내려가지 마라. 1.75 가겠습니다. 이래. 네 제이준이 몇 점을 주냐에 따라 등수가 달려있죠. 이렇게 옆에서 조잘조잘 0.25점 드리겠습니다. 그래 잘했어. 3점이 5점도 안 돼.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이런 거지. 잘했어. 그럼 순위 발표해 주세요. 가을 남자 패션쇼. 나 아니야? 막 깐 거 같은데? 4위. 사인! 사인이요? 왜요? 왜? 사인 잘했는데? 목표가 진짜요? 목표가 3위 이상이었는데 3등 나? 대준! 대준! 오
2등. 나. 나야 나. 여기서 많이 아, 자. 오늘의 1등은 채민 민요. 이렇게 가을 남자 런웨이를 잘 맞춰봤는데 뭘 잘 맞춰? 어떠셨어요? 오늘 살짝 너무 막장이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습니다.